네, 안녕하세요. 래플캠 TV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본격 추가 리뷰를 많이 못 했는데요. 이제 7월부터 아마 그 TM4, 9,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추가 리뷰가 조금 활기를 띠지 않을까. 근데 아식스에서도 이제 새로운 제품이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그 커뮤니티 상의 채널에 올려져 있는데, 최근에 그 미즈노에서, 뭐 미즈노가 이제 대표 상품이라 그러면 역시 이제 모렐리아 2, 그 다음에 레블라, 네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오랑 그 다음에 뭐 레블라 컵, 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이제, 미즈노의 대표 사일러긴 하지만 사실 제품 간의 특징이 다른 브랜드, 뭐 아디다스 제품 이런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차별화된 느낌 별로 없죠. 이제 이유는 뭐, 소재가, 예를 들면, 푸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밴드가 들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울트라에 들어가는 매트릭스 에버라든지, 뭐, 파이버가 자체가 카본이나, 그 다음에 뭐, 뭐죠, 뭐, 케블라 같은 소재를 섞어서 만드는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일단,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플로르 스킨, 미라지 스킨이라는 그런 아주 특이한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엑스 고스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얇은 우븐 천을 사용하는 뭐, 네메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니트에 코팅을 한 프레데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는, 코파지만 천연가죽 코팅도 퓨전 스킨이라는 특이한 가죽 가공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축가들이 나오고 하는데, 미즈노는 사실은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 천연가죽 플러스 인조가죽 아니면 그냥 천연가죽. 이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인조가죽이라고 하더라도, 뭐 아주 복잡한 인조 가죽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선전하는 테이진 가죽을 사용한다, 아니면 뭐 푸마 매트릭스 에보사 제품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뭔가 다른 차별화된 느낌이 없지만 그래도 미즈노 내에서 보면 축구화 사일로 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모릴라 2가 있다, 그 다음에 네오가 있다. 그 다음에 네오 3, 그 다음에 이제 레블라 3가 있고, 뭐 이제 웨이브컵도 리메이크 돼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하루에 또 이제 모나르시다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죠. 근데 제품의 기본적인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바뀌진 않는데, 제품의 디테일들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고, 뭐 새로운 거, 매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레블라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원래 레블라가 나올 때는 이제 그 시티 프레임 같은 거였죠. 그 축구화에 이런 그러니까 천연 가죽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전체가 천연 가죽이니까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여기 이제 그 스티칭 대신에 채택한 게 이런 뼈대지를 넣어서, 이런 뼈대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스티칭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칭을 대신해서 이렇게 굴곡을 주는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서 축가를 만들고 이제 가죽 늘어짐 같은 것들을 다 방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발들이 디자인되고, 그다음 아웃솔 설계도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모렐리아 방식이 뭐 이거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스터드 방식으로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지면에서의 스테빌리티를 높인다든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어 온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데, 모렐리아 제품의 네오가 나오고 나서, 1 나오고 나서, 2 나오면서, 베타 버전이 나왔죠.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뭐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기존의 모렐리아 네오 2만의 무게만 해도 한 200g이니까 굉장히 충분히 가벼운데, 거기서 조금 더 무게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어퍼웨어의 소재를 부분적으로 베타메쉬라는 특이한 소재로 바꾸죠. 근데 사실은 뭐 베타메쉬라는 건 결국 메쉬라는 것도 천이고, 메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듬성듬성하게, 그러니까 섬유와 섬유가 이어지는 짜여져 있는 그 직조의 구멍의 크기가, 직조의 이제 그 구조가 아주 조밀하지 않고 듬성듬성되어 있다는 뜻인데, 뭐 물론 니트가 같은 방식으로 직조돼서, 니트는 이제 한 실을 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만든다고 하면, 뭐 이런 니 저기 일반적인 메쉬는 이제 섬유를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서 직조를 해서 만드는데,
니트 소재가 주는 느낌, 그 다음에 일반적인 메쉬가 주는 느낌,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인조 가죽이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이브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지만 그 소재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예를 들면 푸마 울트라에 있는 제품만 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제 그 천이거든요. 패브릭인데 그 패브릭 사이에 이제 실을 예를 들어서 화학 섬유에다가 거의 케블라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본 파이버도 넣고 해서 그 신발의 전체적인 내구성을 뛰어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신발을 만드는 방식으로 된 있는 천이 그 매트릭스 에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 나와서 막 바뀌고 새로운 소재들이 개발되고 하는데 미즈노는 85년에 미즈노 모렐리아라는 거를 출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도가 되긴 했어요. 그동안 아시겠지만 뭐 웨이브도 있었고 뭐 이그니터스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시도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천연 가죽을 사용한다는 거가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고 역시 이제 최고가 제품에서는 그걸 이제 흔히 지금은 엘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엘리트 제품에서는 대부분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그 캥거루 가죽도 이제 그 미즈노 측에 의하면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에 해당이 되고 또 그게 워셔블 캥거루 가죽이라 그래서 스카치 캥거루 가죽인가요? 뭐 그런 가죽을 사용하면서 방수 성능도 높이고 많은 분들이 알듯이 이 가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섬유나 이런 거 방수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방수천과 비교를 했을 때 자연 상태에서 가죽의 이제 그 방수성, 워터프루프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되게 궁금하죠. 근데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가방을 만드는 회사들,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적으로 메고 다니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 같으면 이제 비가 자주 내리는데 그 우산을 잘 안 쓰고 있고 하거나 우산을 쓰더라도 가방이 젖는 경우들이 많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백팩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일부 가죽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소가죽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투습성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캠핑에 들어가는 방수천보다 그런 가죽에 예를 들어서 그 가죽 내부로 이제 방수를 위한 그 뭐죠 화학 성분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죽 표면에다가 코팅 처리를 하거나 뭐 스프릿 같은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하게 되면 그런 형태의 가죽의 방수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수압에 있어서 일반적인 그 텐트라든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뭐 아웃도어용으로 나오는 레인 자켓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난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실험에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물이 좀 침투를 못하는 거죠. 예, 제가 그 고스티드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고스티드의 앞면 이 코팅 처리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신발끈 쪽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요까지만 물에 잠궈서 딱 넣어놓고 5분 정도 지나서 딱 빼면 그냥 표면이 매끈하죠. 근데 인조 가죽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런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넣어서 테스트를 하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바느질 구멍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이 미세하게 스며들 수는 있는데 여기 어퍼 자체에서는 그 쉽게 물이 침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칭을 없애는 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이 제품 이 코파 제품에서는 이 이음새 부분을 다 없애버려서 물의 투습성을 현저하게 낮췄죠. 그래서 이음새를 다 없애고 이걸 그 안에 있는 패딩을 전부 다 본딩으로 이제 구역을 나눠서 그 본딩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을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물의 투습성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 축구 브랜드들이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신경 쓰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그라운드에 축구 경기장에 이제 경기장에 물을 많이 뿌려서 공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고 실제로 그라운드가 말라 있으면 공이 굴러가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잔디에 물이 형성이 돼 있으면 수막 현상이 발생해서 공의 미끄러짐 현상이 공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그라운드에 물이 없으면 잔디가 없으면 잔디에 물이 없으면 잔디 자체가 저항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서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게 공이 지나갈 때그 지나가는 거를 잔디가 이렇게 서서 있기 때문에 공이 밑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잔디를 하나씩 하나씩 쓰러뜨리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잔디 저항이 생기는데 그 잔디 저항이 생기게 되면 공의 흐름을 빠르게 할수 없으니까 축구 경기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잔디를 특히 이제 좋은 구장일수록 잔디를 짧게 깎고 빽빽하게 그 잔디를 그 심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구장일수록 사실 경기장에 딱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잔디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워낙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딱 차면 그 조밀하게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잔디 위를 타고 공이 잘 굴러가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스피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물을 뿌려서 공이 결국에는 어쨌든 물을 흡수하지는 않지만 볼 표면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잔디 위에 물이 있으면 그게 수막 현상 때문에 공이 그 잔디 저항이 없이 그냥 빠르게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조구장 같은 경우에 바짝 말라 있으면 아무래도 잔디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 인조구장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최초 포설할 당시에 들어가면 공이 꽤 빠르게 굴러가요. 왜냐면 표면 자체가 인조 잔디에 표면 자체가 그 우레탄 표면 같은 것들이 워낙 매끈하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이 잘 굴러가는데 그게 잔디가 눕거나 뭐 쓸리거나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잔디 자체가 저항을 형성시키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물이 약간 있거나 하게 되면 공이 굉장히 매끄럽게 움직이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매일 아침마다 겪는 일인데요. 그게 그래서 뭐 유럽에 살지 않고 운동장에 물을 뿌리지 않아도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가면 그 산처럼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발이 젖고 신발이 자연스럽게 젖기 때문에 그 젖은 축구화를 말리면서 계속 매일매일 하면 매일매일 번갈아 가서 신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축구화가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수분 흡수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가공이 되면서 지금 아디다스의 그 코파 같은 경우는 이게 퓨전 스킨이라고 부르나요? 예, 퓨전 스킨이라고 부르는 이런 단계까지 천연 가죽을 가지고 왔죠. 와서 와 있고 또 레블라에서 시도됐던 이 프레임을 통해서 구역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그대로 있고. 근데 역시 미즈노가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스티칭이에요. 스티칭 여전히. 그러니까 이 스티칭을 사용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물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지형에서, 과연 스카치 캥거루 가죽이라고 부르나요? 아니, 미즈노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부르는데, 미즈노 제품들이 어쨌든 이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어쨌든 뭐 자신들이 얘기하는 바로,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 좋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겠죠. 거기에, 스티칭을 하고, 패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축구화를 계속 내는데, 일본 내 구장의 상황은 모르겠어요. 일본은 어쨌든 잔디를 굉장히 짧게 깎고, 그 다음에 어차피 물을 뿌리니까, 물이 스며드는 것 자체를, 지금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스티칭이 바느질되어 있는 구멍으로 물이 다 스며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바느질 해놓으면 많이 스며들고, 바느질이 없으면, 그 스며드는 정도를 굉장히 현저히 낮출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스티칭 되어 있는 신발의 방수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는 그 퓨전 스킨이나 뭐 플로로 스킨 뭐 이런 뭐죠 그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긴 한데 미즈노가 이 천연 캥거루 가죽을 계속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스티칭 방식을 사용을 하고 함과 동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미즈노에서 네오가 왜 나왔느냐? 네오가 나오는 신모렐리아, 그러니까 모렐리아 네오라는 거는 새로운 모렐리아란 뜻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렐리아 2가 있는데 그 2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만든 것 모렐리아. 그래서 모렐리아 네오가 되는데 이 모렐리아 네오인 경우에는 기존의 모렐리아 2와 비교하면 뭐
오렐리아 2인 경우에는 전체가 풀 캥거루 가죽이다. 그러면 이 제품에서는 네오에서는 그게 이제 인조 가죽이 사용되죠. 여기 제 앞에 있는 게 이제 모렐리아 네오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인데요. 뭐 이 제품의 기본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 모렐리아와 다르게 인조 가죽이 사용되는데 인조 가죽은 천연 가죽보다 더 저렴한 저가의 소재 아니냐? 물론 그렇게 나죠. 물론 그렇게 나는데 문제는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면서 얻는 이점이 뭐냐? 그게 예를 들면 수분 흡수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비에 젖었다 늘었다 하면서 어퍼가 유연한 너무 저기 그러니까 그걸 훈이 이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퍼 유연성이 떨어 현저하게 이제 증가되면서 가죽이 흐물흐물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인조 가죽인 경우에는 소재 자체가 이게 그 천연 가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여러 번 빤다 하더라도 가죽이 쉽게 흐물어지거나 하진 않죠. 그것처럼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함으로써 신발에 이 아픈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하되 그러니까 공에 직접적으로 터치가 많이 되는 부분은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터치감을 확보하되 여기에 사용돼 양쪽에 사이드에 사용되는 것들은 신발 전체적인 홀드성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는 뭐 축구 기술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인사이드 패스라든지 인사이드 트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니까 이 부분에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를 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 또 이 신발의 전체적인 핏에 발의 좌우 흔들림 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쪽이 어느 정도의 홀드성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런 천연 가죽에서 와서 여기에 쓴 사이드에 삼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초기에 지금은 이제 뭐 디자인의 한 요소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거의 아디다스 제품인 경우에, 이런 제품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신발의 홀드성을 높이는 역할로 구안이 됐던 거였거든요. 이 삼선이. 그래서 이런 축구화들에 비하면 미즈노 계열 축구화들은 소재상으로 일단 본인들이 확고하게 캥거루 가죽이 축구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소재다 하는 데에 대한 절대적 그 확신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대 개발이 됐던 오렐리아 제품의 라스트 핏 이런 것들이 4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일본인의 청소년들, 일본인의 젊은 층들, 그러니까 40년 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의 발 모양,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미세하게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라스트를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리뉴얼을 해 나가고 있죠. 리뉴얼을. 리뉴얼을 해 나가고 있는데, 미즈노 모렐리아 2의 결정적 단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캥거루 가죽이 사용됐고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죽의 두께도 얇게 가공이 되어 있고 패딩은 물론 충분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라이닝도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발 자체가 주는 유연성은 극도로 당시에 경쟁사 모델 푸마의 킹이라든지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스페셜 이런 거 아니면 디아도라의 브라질 매치비너 아니면 뭐 로또의 그 스타디오 이런 모델과 비교하면 사실상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유연성, 얇은 정도 이런 것만 따지면 다른 브랜드를 압도하죠. 모렐리아는. 가죽 표면의 느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축구화는 소위 길들이기, 물론 코파 문데알이나 킹이 과연 길들이기가 필요한 축구화냐 하면 뭐 거기에 찬반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모렐리아는 길들이 소위 길들이기라는 과정이 거의 필요 없는 자기 제 사이즈에 맞기만 하면 바로 즉각 신을 수 있는 축구화로서의 장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 축구화의 어퍼 안쪽 아니면 바깥쪽에 뭔가 불필요한 장식 그게 뭐 제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추가된 기능이겠지만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된과 동시에 착화에서의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나타나죠. 그 소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게 지금 최근 축구화 예를 들어서 코파 문디알 이전과 이후를 근대 현대 축구화와 고전적 축구화 고전적 스타일의 축구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올드 스타일에 구분하는 그 기준을 만약에 코파 문디알이라고 한다면
코파 문디알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코파 문디알 이후에 나왔던 축구화의 상당수가 그 소위 말해서 소재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100%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착화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려나가는 그러한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하면 훨씬 커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의 소재의 변화가 주고 그 변화, 그 소재에 그 새로운 라스트를 적용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주는, 발해주는 전통적인 축구화들이 주는 착화감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코파 문디알을 기점으로 한 초기 축구화들, 그러니까 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고 FG 타입의 스터드가 예를 들면 FG 같은 12개 이상의 스터드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우레탄 그 소재, 폴리우레탄 소재에 미드솔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의 평균적인 제품의 착화감과 비교해서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최근 한 20년간 출시된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여러 가지 인조 가죽을 기반으로 하는 축구화들과 비교를 하면 과연 착화감이 어느 쪽이 더 낫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처럼 옛날부터 신어왔던 사람들은 최근에 나오는 인조 가죽보다는 역시 그 캥거루 가죽이 아무래도 발의 성형성, 즉 발과 신발이 오래 신음과 동시에 몰드돼서 신발 자체가 내 발에 맞도록 잘 핏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형성시켜주는 축구화들, 그러면서 뭐 터치라든지 그 다음 사용 제한이 없고 발의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다고 하면 결국 캥거루 가죽인 거죠. 그러니까 미즈노가 왜 축구화의 미즈노는 뭐 예를 들면 푸마나 아디다스나 같은 그런 혁신적인 어퍼 소재를 내지 않느냐, 사실 지금 그런 소재를 내서 미즈노가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다만 미즈노가 그럼 잘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천연 가죽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인조 가죽을 결합시키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얼마든지 개인에 맞는 좋은 축구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미즈노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축구화 시장을 다 휩쓸 정도의 그런 시장 장악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을 수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예. 할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일본 내수 시장으로만으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축구화 개발 여지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천연 가죽과 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는 모렐리아에 비하면 네오 버전으로 와서 인조 가죽이 섞이는 이런 제품들은 미즈노 제품의 그 제품 자체가 주는 착화의 편의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이전에 모렐리아 제품을 사용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월등히 더 그 착화 편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반복해서 젖어도 가죽이 쉽게 흐물어지지도 않고 인조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베타 버전인데, 베타 버전은 그래서 조금 제가 늘 베타 버전에 대해서는 약간 굳이 몇만 원을 더 들여서 여기에 밴드를 집어넣는 것이 미즈노의 전통적 착화감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더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회의적이죠. 왜냐하면 제 본인이 스스로가 여기에 밴드가 들어가 있는 축구화가 이러한 밴드에 의한 조임은 발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는 신발끈으로 내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지만 밴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 밴드가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 그 다음에 밴드가 최대치로 늘어났을 경우에 발에 전달되는 압박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본인 스스로를 발볼러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밴드가 들어가 있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 이 최대 넓이보다 발볼이 설제 더 넓으면 이런 축구화를 신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피가 안 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런 축구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모렐리아를 신고 싶다, 네오를, 그러면 굳이 돈을 더 주고 이걸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훨씬 더 그 번용성이 높으니까 착화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가격이 더 좋은, 비싸니까 더 좋은 제품일 거 아니냐, 더 성능이 개선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밴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착화에서는
내가 끈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이 발의 모양과 이 라스트가 본인의 발이 잘 맞는 사람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핏감을 주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 여기에 미즈노 제품의 기본적인 라스트가 일본식 라스트인데다가 여기에 밴드 텐션 자체가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렐리아2와 다르게 3에 와서 이 구조로 들어가면서 라스트를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발 앞쪽 부분이 높아졌고 넓어졌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더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전족부 쪽에 신발의 전족부 쪽에 전체적인 내부 공간의 크기가 커졌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커지게 되면 보통의 기존의 이전 제품들을 모렐리아2를 신던 사람들이 신으면 발 앞쪽에 홀드한 타이트감이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모렐리아 네오2에서 발 이게 타이트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전족부가 거기에 편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장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밴드 텐션도 일본인의 라스트에 맞게 텐션이 조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홀드성이 높은 그러니까 보통의 뭐 극단적인 순위 말한 발볼러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밴드 자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굳이 또 거기다 끈을 두고 있죠. 끈을 두고 있어서 어차피 이거 있어서 다시 끈을 조여야 하고 한다면 여기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레이스리스도 아니고 여기는 레이스리스도 아니고 밴드를 통해서 발에 밀착시키는 홀드성만 더 높인다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밴드가 개인의 어떤 착화감을 더 높여줄 만한 요소이냐 하는 데서는 좀 이제 회의적이라는 거죠. 근데 좋은 거는 미즈노가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러한 고가의 32만 9천원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영국에서는 거의 270파운드에 가까운 최고가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라 그래서 뭐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일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크라프트만십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치죠. 그래서 이게 그 오사카 공장에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치 핸드크랩 물론 신발 자체가 다 사람 손을 거쳐서 만드는 아직도 노동집약산업에 해당되는 그 산업 분야인데 이 신발 제조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디다스가 3D 크라프트 하는 그런 것도 막 시도를 하고 4D 막 이런 것도 시도를 했었었죠. 퓨처 크라프트인가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적이지는 못해요. 어차피 사람 손을 완벽하게 지금 그거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체를 일반적인 모델에서 보면 이런 고가 제품에 미즈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유럽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유럽 내에서 거의 한화로 따지면 40만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고가의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물론 32만 9천원이라는 높은 가격이니까 아디다스 나이키의 최고 제품의 가격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미즈노 코리아가 하고 있는 가격 정책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또 세일을 하니까 근데 출시하자마자 20% 세일을 하니까 그 가격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제적인 소비자 가격이 20% 할인된 그 가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 일본인 친구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니네 나라에서는 모렐리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나라에서는 뭐 18,000엔 밖에 안 하는데 너희 나라에서는 평균 한 25만원씩 한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로 따지면 한 25,000엔씩 하는데 본인은 한국 사이트를 이렇게 제가 알려주면 보고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막 썼거든요. 어쨌든 그런 제품들이 뭐 일본 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도 32만 9천원 하지만 유럽으로 건너가면 270파운드가 되는 가격이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의 제품이 베타인데 그럼 베타와 늘 이제 고민되는 거는 이거죠. 그냥 모렐리아 네오를 쓰느냐 베타를 쓰느냐 하는 고민이 많이 따랐는데 그러한 고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밴드가 되어 있는 이 초고가 제품을 이런 식의 제품이 어떤 건가로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20% 할인을 해도 비싸니까 아디다스 나이키도 일단 출시가 되고 나면 뭐 축구용품
제품을 파는 곳에서 대개 한 10에서 20%는 기본 할인을 하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신자니 이게 더 좋을가 보이고 더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심리가 늘 있죠. 축구화를 살라 그러면.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신는 거를 가정을 해서 1, 2년 신는 거를 가정을 해서 축구화를 하나 구입하면 최소 1, 2년 이상 신을 수는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가정해서 1년에 20만원, 25만원짜리 축구화를 산다. 30만원 축구화를 산다. 그러면 1년 사용한다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한 달에 3만원 정도 드리는 거고, 한 2만 몇천 정도 드리는 거고, 2년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한 2만원, 15,000원 정도 축구를 즐기는데 그 정도 돈을 투입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 경우에는 어차피 제 경험상 축구화를 하나 구입하면 스터드가 있건 TF건 어떤 거든 2, 3년 이상은 기본으로 다 신을 수 있다고 보니까 돈을 조금 모아서 좋은 제품을 사라고 하는 거죠. 좋은 제품의 좋은 퀄리티를 경험을 해보는 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다음 다른 제품을 계속 구입할 때. 그런데 이런 제품이 어쨌든 고가니까 비싼데 그렇다고 네오를 사자니 뭔가 개성이 없어 보여서 밴드가 되어 있는 초고가 제품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나온 게 이 제품인 거죠. 두 제품을 제가 그 라이브 리뷰 때도 비교를 해드렸지만 기본적인 신발의 구조 이런 건 똑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제일 쉽게 비교하면 이 아웃솔이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뜯어보지 못했지만 그 허니콤 구조가 여기도 들어가 있었다고 봐요. 예, 이게 물론 인솔을 제거를 해서 보면 표시는 안 나지만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 스카치 캥거루 가죽을 여기 사용했다. 여기는 사용을 안 했겠죠.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스카치 캥거루 가죽으로 일본 내 생산된 가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 내 생산된 가죽을 일본 내 오사카 공장에서 생산을 이 축구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 제품 가죽을 공급하는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만드는 것일 테고, 여기는 그냥 캥거루 가죽을 공급을 받아서, 이게 베트남 메이드 인 원산지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으로 가죽이 가서 생산이 된다. 그러면 캥거루 가죽이 서로 다른 가죽이 사용되는 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가죽의 가공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고급 그 처리 과정을 거쳤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 제품인 경우에도 캥거루 가죽, 여기도 캥거루 가죽이에요. 이게 어떤 캥거루 가죽이 어떤 식으로 더 잘 가공이 됐냐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 자체가 일반적으로 소가죽 이런 것에 비하면 강도가 굉장히 질긴 가죽, 대신에 표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소가죽이나 아니면 어퍼의 유연성에서는 소가죽이 더 뛰어나지만, 캥거루 가죽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질김,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소의 그 표피 구조, 콜라겐 구조, 표 아래쪽에 있는 그거와 캥거루라는 동물의 그 피부와 밑에 있는 그 조직 피부 구조가, 피부 세포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죽의 강도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축구화는 굉장히 터프한 환경에서 터프한 과정의 이 가죽을 우리가 지갑을 만든다든지 뭔가 벨트를 만든다든지 외부의 충격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소가죽으로 만들어서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신발 신고만 다니는 거니까 그 좋은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면 처리를 잘 하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가죽들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대부분 소가죽이죠. 소가죽 이런 것들인데, 그럼 캥거루 가죽으로 왜 그런 걸 안 만드느냐, 이 표면 처리라든지 이런 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유연성 이런 것들에서는 소가죽이 못하다 이거죠. 표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는 거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대신에 고도의 내구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제 캥거루 가죽이 사용돼. 그래서 이제 초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말 채찍 같은 거를 만들 때 이 캥거루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신발이 만들어지고 된 이 축구화에 이 엘리트 버전으로, 베타 엘리트로 나온 이 제품은 무게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재는 다 똑같아요. 여기에 베타 메시라고 부르죠. 이거를
베타메시라고 부르는데, 베타메시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투명하게 비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제품인 경우에 이렇게 비춰보면, 마치 햇빛을 여기 이쪽으로 빛을 투과시키면, 그, 엑스 고스티드에서 비치는 것처럼, 여기, 그, 저 스켈레톤 같은 구조로 이렇게 뼈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실제로 메쉬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깥쪽은 뭐 메쉬 상태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축구화로는 내구성 때문에 여기 코팅 처리를 하는 거죠. 코팅 처리를 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인데,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빛으로 비추어 봐도 잘 투과가 되진 않아요. 그 이야기는 이쪽이 조금 더 얇고 더 그 소위 말해서 뭐 공기 투과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여기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 제품 자체가 베타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게 이 럼버드로그인데요. 럼버드로그가 여기는 아예 플라스틱으로 따로 PVC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무늬로 찍혀 있어요. 실제로 부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이드 쪽의 어퍼 내구성도 유연성이 이쪽이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물론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홀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유연성은 여기 이 럼버드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코팅 처리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그 이렇게 보이시나요? 신발 안쪽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걸? 그 스켈레톤 구조처럼 되어 있는 이 라이닝, 그 라이닝 관련된 부분이 여기보다는 훨씬 더 그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발의 장기 사용에 있어서의 신발의 전체적인 홀드성이 이 제품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이. 그러나 전체적인 어퍼가 갖는 유연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착화해서는 이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죠. 편할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코파 센스 같은 경우가 여기 사이드의 퓨전 스킨에 굉장히 홀드성이 높아졌던 점이 이제 그 다른 그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 천연 가죽 축구화 사이드에 비하면 여기 이쪽 사이드가 지금 이게 19.1인가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최근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홀드성을 높이는 게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이제 가고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 여기 밴드 특성, 그다음 여기 밴드의 니트를 이제 BF라고 부르죠. BF 니트라고 뭐 걔를 하나요? 미중에서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있는 이런 그 밴드도 사실은 최고가 제품과 비교해서 이 엘리트 버전이 소비자 가격 7만원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라스트가 두 제품이 어쨌든 동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렐리아 재팬에서 사용되어 있는 라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베타 엘리트도 동일한 라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신발의 착화감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드 쪽의 전체적인 어퍼텐션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솔의 그 차이 그니까 미세하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실제로 보시면 비교를 해보면 인솔에 이렇게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가 메이드 인 재팬이고 여기가 일반 그건데 제품의 두 개를 이렇게 두께를 만져보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쿠셔닝 정도를 만져보면 사실상 또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미세한 그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나토미컬 디자인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여기에 미세한 홀드, 그 홀, 작은 구멍들을 이렇게 쭉 뚫어놓은 거 보이시죠? 비하면 이제 여기는 그렇게 없지만 사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렇고 신발 내부의 마감 상태도 소재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소재 차이가 뭐 똑같지는 않아요. 이 안쪽 부분은.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신발 안쪽에서 작동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미드솔, 그 다음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 여기 그 다음에 어퍼가 캥거루냐 인조가죽이냐 그 다음 베타메쉬가 사용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격이 7만원 차이가 나면 우리가 보통은 엘리트와 프로급 정도 차이 나는 가격이잖아요. 미즈노의 프로 제품들이 보통은 뭐 한 16만 9천원 이렇게 하고 오렐리아가 한 25만원 정도 하나요? 그 정도면
한 7, 8만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정도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나요. 그 정도 차이. 가격이. 근데 소재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과연 그 정도 차이가 날 만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뒤쪽에 보면 신발에 요즘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힐 안쪽에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두툼한 이쪽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엘리트 버전도 그것도 훌륭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힐 쪽에 이 밴드 여기 있는 거나 또 이것도 크게 차이가 없고. 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베타 버전을 329,000원 주고 사는 거는 너무 과하게 비싸다 느끼신 분들은 그냥 이걸로 가셔도,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해서 이 제품의 질이 메이드 인 재팬과 비교해서 현격히 떨어진다고 볼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원산지를 다 지워버리고 똑같은 제품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주고 선수한테 번갈아 신으면서 실제 착화감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두 제품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정도로, 가격 7만원 차이, 뭐 일본 내 가격도 한 제가 알기로 이게 한 18,000엔 정도 되나? 그리고 이게 28,000엔이니까 일본에서는 가격 차이가 우리 더 난다고 볼 수 있어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근데 이제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이냐 하면, 그렇진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을 좋아해요. 기본상으로 좋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일본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핸드크라프트의 그 수제품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축구화는 아직도 이 신발 제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고 대부분이 사람 소명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신도 당연히 사야 된다 그러면 이 재팬 버전을 사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아래 등급처럼, 물론 이것도 엘리트 버전 이름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 등급이라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원산지 차이로 가격 차이에서 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비싼 걸살 필요 없이 이쪽으로 가더라도 모렐리아 네오 베타가 어떤 축구하냐 하는 거는 고스란히 다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이를 사실은 인위적으로 발견을 하려 그러면 뭐 어딘가는 조금 다르고 어딘가는 다르고 이런 거를 찾아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찾아낼 수는. 여기 그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미세하게 조금 달라 보인다. 뭐 아니면 신발 아까 보셨듯이 바닥에 있는 그 중창 인솔 아래쪽에 있는 미드솔 플레이트의 가공 상태가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이 라이닝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로고가 주는, 여기는 이제 로고 자체가 그냥 그 프린티드 처리된 방식이고 여기는 실제로 PVC를 부착된 방식이니까 이런 데서 오는 홀더성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다룬다고 하면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제품 사이에 7만원 차이라는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로 가시면 되고,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면 일로 가더라도 모렐리아 네오3의 베타 버전이 어떤 건가 하는 그런 착화, 그 베타가 주는 착화감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요 아래 등급에 해당되는 베트남 엘리트 버전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3 버전을 네오3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제 발의 라스트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렐리아 2, 1, 2까지는 제 경우에는 그 자체가 퍼펙트예요. 핏이. 근데 3에 와서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밴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렐리아 네오3 자체가 라스트의 변화를 줬죠. 변화를 줘서 앞쪽에 있는 이 공간들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실제로 달라졌고 미즈노에서도 라스트를 변경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사용하기에는, 제가 같은 모렐리아 네오를 260을 계속 신어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제품에서 260은 앞쪽도 남고 발볼 발레 끝이 모아주는 그 점도 훨씬 덜 해요. 그 이야기는 발볼이 앞쪽이 약간 넓은 사람인 경우에는 오히려 네오3에 와서 더 잘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고,
저처럼 그냥 뭐 발볼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중족부 쪽에 그 모렐리아 갖고 있는 중족부의 이 홀드성에 앞쪽의 부분이 넓어짐으로써 원래 제가 원했던 핏은 안 나온다. 그렇게 보면 이 제품인 경우에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일본인 중고등학생 1500명 이상의 발에 그 샘플을 따서 라스테리 변경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일본 매진원 계속 거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발에 비해서 한국인의 발에 만약 조금 더 발볼이 넓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2에 비하면 3 쪽에 와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여지가 생겼는데 문제는 제같이 발에 타이트하게 딱 핏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이 제품이 그다지 홀드성이 높진 않아서 앞쪽 부분에서 선뜻 구입을 하거나 신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가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발에 축가 갖고 있는 고유 라스트와 내 발 사이에 일치감, 불일치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똑같은 브랜드명을 갖고 나와서 버전이 업됐다고 하면서 라스트가 변경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착용하는 사람에게는 동일 사이즈에서는 전혀 다른 축구화 착화감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축구화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렐리아 2까지는 굉장히 잘 신는데 3는 일단 착화를 해보고 나서 앞쪽이 이미 발에 전족부 그게 있으니까 공간 여유가 생기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저희가 라이브 때도 보여드렸지만 그 2의 앞쪽 부분은 요렇게 지금 낮은 편인데 이거에 비하면 3에 와서는 여기가 이걸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상 여기가 굉장히 높아 두꺼워졌어요. 여기가 이게 굉장히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 제가 이렇게 지금 펼쳐놓고 여기도 넣어놓고 봐도 이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신발 앞쪽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핏을 만들어주진 않으니까 이 제품을 못 쓴다. 이 옆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에서는 이 앞쪽이 납작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모렐리아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간 더 위쪽으로 불쑥하게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모렐리아 네오2에서 네오3로 진화가 되긴 했지만 라스트 변경이 되게 나면 전혀 다른 성격의 축구화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2가 계속 생산되지는 않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3 아니면 4 이런 식으로 가서 이 제품을 네오를 계속 신을 것이냐 반대로 이 제품을 예를 들면 사이즈를 어쨌든 지금 이 260을 신을 때와 이 260을 신을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발 내부 공간의 차이가 남으로서 여기는 한 치수를 내려야 되는데 그럼 제가 260에서는 발이 남기 때문에 뭐 그런 핏을 선호하지 않은 제 입장에서 255로 내려왔을 때 과연 신을만 할 것이냐 핏이 아니면 발이 정말 그 다 멍들 정도로 너무 작게 느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으니까 이 제품, 그러니까 3 제품의 이 뭐 그 베타뿐만 아니라 일반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품을 선호하시든 네오3를 하시든 네오3 엘리트를 베타를 하시든 어떤 쪽으로 가시더라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네오2를 신으셨던 분들은 네오2 기준으로 해서 같은 사이즈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사이즈를 내려서 한번 가봐야 되는지를 한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네오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버전, 베트남 버전 뭐 이런 거 동남아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타처럼 여기 밴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없이 그냥 이렇게 분리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미즈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베타 버전으로 갈 것이냐, 이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그 다음에 개방된 통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개인들의 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밴드가 있는 것들이 주는 이점이 딱히 더, 분리통보다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밴드가 있어서 초기에 끈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을 부드럽게, 이 밴드는 굉장히 타이트하긴 정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퓨처지랑 비슷한데, 퓨처지도 밴드가 있긴 하지만, 그 밴드 자체가 타이트하지 않죠. 그래서 홍수선을 굉장히 높여줄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신어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퓨전 핏 밴드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핏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내가 이 밴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아니면 굳이 밴드가 필요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두 제품을 가지고, 어떤 게 좋으냐고 물어보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일한 메이드 인 재팬인데,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할 거라서 더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품보다 이 제품을 더 추천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베타맷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베타맷이라는 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미즈노 네오 3에 사용되어 있는 이 사이드 인조 가죽은 정말 극도로 부드러워서 이제는 뭐 천연 가죽을 보다 훨씬 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부드러워요. 물론 이러한 부드러운 거를 전족부 전체까지 다 써서 인조 가죽으로 축구화를 만들 수 있냐 하는 데는 좀 의미가 다르긴 하는데, 내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다 그러면 이 네오3의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이 인조가죽 어퍼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굳이 베타를 안 가시더라도 충분하다고 보고, 베타로 꼭 밴드를 가고 싶다고 그러면 이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서, 저는 손색이 없으니까, 이 엘리트 버전으로 가셔도 충분하다. 그런 느낌이고, 또 엘리트 버전으로 가는데 굳이 뭐 내가 밴드가 필요 없다. 그러면 또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이 네오3의 그 동남아시아 버전 뭐 이런 걸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착화감은 어떠냐? 뭐 모렐리아 착화감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죠. 기본적인 스터드 설계상으로 쉔크 강성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형 스터드가 주는 이점, 인조, 맨땅, 뭐 천연 이런 데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소재가 주는 강성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 쉔크 강성들도 뭐이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고. 그러니까 과거 모렐리아와 다른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기가 과거 모렐리아는 완전히 반으로 확 접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미즈노도 이상 만들진 않죠. 보면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D 그룹 뭐 영역이 있는 거 해서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만 움직이도록 지금 이제 미즈노도 만들고 있으니까, 모렐리아 2가 여기가 휘어지면서 갖고 있는 고도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킥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요소, 킥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쉔크 강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로 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모렐리아 미즈노 제품은 어쨌든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을 선택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이점들을 최대한 다 끌어내고 있다. 무게도 이제 세 가지 제품의 무게 차이가 사실상 거의 의미 없는 정도로 200g 정도로 동일하고, 보통 200g 정도, 지금 이제 축구화들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무게가 210g에서 이제 200g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량성에서도 다른 브랜드와 견주어서 뒤질 게 없고, 그 다음에 천연 가죽이 주거나 아주 굉장히 고급 인조 가죽이 주는 고도의 터치감, 굉장히 정밀한 터치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네오 3의 이런 두터운 럼버드로 이런 것들이 인사이드 쪽에 부드러운 터치감을 제외할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그냥 일반 그 네오 3 재팬 모델과 비교하면. 근데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본인이 축구화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금액 버젯이 얼마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축구화를 선호할 때이 밴드 같은 것들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밴드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발볼이 넓은 타입이어서 끈으로 해서 핏을 조절하는 쪽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쪽에 속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하셔서 이 엘리트 버전을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아주 고가의 이 모렐리아 네오3 베타 버전을
약간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사실 뭐 소재상으로 그 미세한 다운그레이드가 있고 또 원산지상으로 뭐 일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아니면 뭐 베트남에서 후진국에서 만들어졌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약간의 뭐 개인들에게 맞추는 만족감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의 축구를 할 때 경기적 차원에서의 기능적 차원, 경기력 차원의 차이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순전히 감성 차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축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본인에 맞는 본인의 축구 수준, 그 다음에 본인의 경제적 수준 이런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3의 엘리트 버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의 엘리트 버전을 같이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